다른 거 있어. 흥겼어. 이게 뭐 흥겼습니까 이게? 야, 이 존나 비슷해. 야. 30번야지. 오, 신발장. 형이 형님 또 카메라 안 보이려고. 어이 잘 먹겠습니다. 아이, 어이, 야 이거, 어이 무슨, 야 오일 많이 들었네. 그리고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한 명이 오면 할 거 없어요. 앞으로는 이렇게 나를 잡아갖고 한 저거 한 두세 명? 뭐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. 내가 한 명이 오면 솔직히 심심해요. 성치같이 내하고 친한 놈은 뭐 얘기하지만 말로는 계속 오시면 이렇게 두세 명이 오면 이렇게 서로서로 이야기하면서 이거 좋은 것 같아요. 내가 볼 때 앞으로 올 때는 뭐 오실 생각 있으신 분은 그냥 뭐 여기 뭐 친한 것 같으면 다 처음 보는 분들이고요. 근데 모두 그걸 총동생 하니까 보면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왜 음료수는 없어요? 고기에는 존나 맛있어 보여. 고기에만 맛있어. 그렇지. 그 알다시피 여기 우리 맨 끝에 카메라 보이는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토끼 구단 이제 할아버지인데 이제 리드를 잘하세요. 이제 새로 오신 분인데. 그리고 앞으로도 뭐 알다시피 저기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저기 이제 오른쪽에 이제 게스트 저리 지금 냉장고 앞에 맛 없는 건데 한 번. 보기에는 존나 맛있어 보이는데. 아니 맛 없다. 사람 먹을 게 못 된다. 사람 먹을 게 못 돼요 이거. 보기에 존나. 별거 아닌데. 이제 열로 따갑니다.
형 진짜 맛없어서 그런 거야? 아니면 장난으로? 아니 궁금해갖고 난 보통인데 이거 끝에가 맛있었어요 끝에가 끝에가? 응 아니 여러분 보시나 했지 보기에는 존나 맛있어 보여 근데 맛없다고 하네 끝에 먹어보면 이상한 들어가서 맛있어 예 안녕하세요 KK2974님 처음으로 조용히 지내요. 나는 진짜 맛없어서 그러는 거지. 알고 싶어갖고. 왜 반이 없겠노? 아니 맛없진 않거든. 맛있는데. 근데 내 습관은 이거예요. 고구마 소스. 그쵸 고구마 소스. 아니 벌써 파가 갈렸네. 저거 파 요거 파. 피자는 고구마지. 그렇죠. 고구마지. 이유가 다 있구나. 아마 치즈도 뭐 이것도 맛있네. 맞죠. 원래는 이제 여기 송시굴에 그리고 여기 속상하다님만 올랐는데 이제 토끼고다 형님도 여기 오는 사람이 한번 온다고 하시니까 한번 불러보죠 제가. 아 근데 피자 두 판 아 4인분이서 피자 두 판은 부족하지 않을까요? 아 그러면 박대종님이 하나만 더 보내주세요. 그러면 되는 거 아이가? 말을 꺼내면 안 된다니까. 나한테 말 꺼내면 안 된다. 무조건 남의 나라. 위에 거 한번 드셔야 되지 않아요? 네, 나 이거만 먹어요. 맛없는 거 내가 다 먹어야지. 그러게 왠지 저쪽이 뿌예 보이네. 이게 나쁜 사람은 오라가 해서 토끼 구다 형님만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. 저쪽이 왜 뿌였지? 아, 얘 하나 먹어봤으면. 하나 먹어봤어. 잘 보였어. 이게 끝이 아닌데 이제 좀 이따가 아니에요 KK님 아 내가 뭐 방송하고 있을 때는 대답해 줄 수 있는데 심각해. 먹고 있는 데는 모르는 거 좀 물어보세요 물어봐야 되는데 서면 뭔가 응? 뭐요? 아 그 안형집이 서면에 있어서 네 서면 지하철 끊기 전에 빨리 아 그럼 좀 이따 먹고 가시면 되겠네 그 요 근처에 지하철역 어디 있어요? 감전역 아니 본인이 왔던 데 가면 되지 다시 이번에 택시 다 갖고 감전역 한번 갈게. 감전역. 이번엔 잘 가겠죠. 응, 토끼보다 형님 언제 가실 거예요? 예정. 모르겠네. 이 사람이 어디 가냐길래 멀리 떠난다고 하고. 그럼 아니 혼자 가셔야 되겠네. 지금 같이 가실 분이 없는데. 아니 뭐 옆에 바로 도로니까 택시 타 갖고 감전역에 내려달라 갖고. 걸어가면 뭐니까? 아니 그럼 간식이 많이 들잖아 엄청나지 않나요? 딱 봐도 뭐 20대 아니, 초반 같은데 아유 가보면 한 6천 나와요 저요? 20대 네. 초반은 뭐예요? 초중반? 아닌가? 좋단다 그러니까 좋단다 좋다는 거가 아니면 이제 20대 20살인데 그런 개념은 아니 좋다는 거지 지금 좋다는 거죠?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20살이라니까 아 진짜? 나인데 몇 살인데? 저 고3인데 야! 이런 신뢰를 사과사장님 1,000원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3이라고? 예. 방금 20대 초중반이 됐는데 다 초중반인데 고3이라면 아 속상하네 아 진짜 고3이라고 경찰 불러라 이거
아, 원래 샷건을 쳐도 되는 건가? 아, 좀 믿어줘요. 고3일 수도 있지. 아, 아니, 내라면 한 두세 달밖에 차이 안 나 보이구만. 형님, 한 끌려가겠는데. 형님, 눈빛 봤어, 지금. 아, 이게. 아, 이거 또, 또, 이거. 아, 민증이라도 빨리. 아, 이거. 빨리 가. 아, 여기 택배 오죠? 택배 오죠, 당연히. 급식이라 할까, 급식. 참고로 저분, 우미님, 치킨집 사장입니다. 나 웃자고 하는데, 웃자고. 치킨집 사장이면 진짜 친구 해야 되는데. 근데 어찌 보면 약간 제너럴하고 좀 비슷한, 약간 이제 느낌이, 제너럴 느낌. 제너럴 사장이 있을 때 아무도 급식인지 몰랐지. 그때 고인가 고3인가 그랬는데. 어떻게 생겼지? 제너럴 한번 봐요, 나중에. 장군님처럼 생겼지. 그럼 그만 오면 딱 오면 형님 안녕하십니까? 이래. 급식이었는데 형님 안녕하십니까? 근데 이제 제너럴이 이제 알려진 게 이제 그때 급식 대회 있었잖아. 급식 대회 작년에 거기서 이제 성적 좋게 얻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급식하면 이제 통당 러브 물골드 제너럴 이렇게 알았지. 근데 여러분 뭐 스피커 들리잖아요. 근데 이게 게임 방송할 때는 안 들린다니까. 네, 지금 세팅이 특이해. 아... 그러니까 제 스피커로는 지금 이 목소리 소리가 다 나와요. 근데 방송한 사람 시청자한테는 저 소리가 안 나와.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. 공장 다니세요, 공장. FPC. 송시구리님, 송시구리님. 아, 그러면 와. 핸드폰이나 TV.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? 부식 이제 들었고, 저거 보도 많이 해주셨는데. PCB? FPC? 알바리다. 아, 벌써 알바리에요. 오, 빠르네. 시급이 8,000원이라서. 이야. 내보다 많이 보네. 시급 8,000원이고. 많은데요? 만원 아니십니까? 그냥 뭐 식당수 주방구조. 돌 쌓아가라 하는 거야? 도상인데? 예? 쌓아가라 하는 거야? 예. 실업계? 아 저 인문계. 오. 야 그 18,000원이네. 네 말씀하세요. KK2974님. 맛이 어떤 걸로? 이거 드세요 스파게티 이거. 크림치즈가 들어가서. 뒤에 있는 크림치즈가. 감자랑 이게 아니요 이 뒤에 안쪽에. 아 스팀머니는 스팀머니가 철권머니 얘기하는 겁니까? 뒤에 이제 조금 치즈. 크림치즈가 맛이. 맛이 없다. 네. 안 어울리네요. 크림치즈가. 까다롭네. 난 다 맛있는데 오이 피클 빼고 진짜 정말 딱 이 부분만. 아 스팀머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뒷부분이 망신이에요. 아 그래? 네. 스팀머니 얘기하는 거 스팀머니 얘기합니까? 철권 게임머니 얘기하는 겁니까? 스팀캐시 나도 스팀캐시는 안 써봐서 모르겠네. 스팀 뭔 상도 다 드시잖아. 아 저분 뭐 함부로 했다니까 그 캐시를 또 한 잔 받겠네. 뭐 환불 된다고 하더라고요. 뭐 하루 이틀인가? 20시간 안 넘게 하면 환불 돼요. 아. 근데 그 세일 했을 때 산 거면은 그 세일가 그대로. 그리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. 그 뭐냐 예를 들어서 철권이 지금 5만 원 하잖아요.
4만원으로 세일을 하는데 4만원일 때 장바구니에 왕창 살았다가 이제 그걸 4만 5천에 파는 거죠. 오. 나중에 세일 풀린 쓸데없이 많이 한다. 형 혹시 이거 집에 가져가실랍니까? 이거 다 자고 있을라나 지금? 내가 만들어 먹겠잖아. 어? 내가 만들어 먹겠잖아. 아우 이건 나중에 먹어야죠. 그러니까 나한테 전달해지 해가지고. 야 어디에서 시킨 거예요? 아 피자하워. 근데 카펫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있으니까 좋네요. 카펫은 누가 주는 거예요? 어 여기. 어 여기 있는 거 내 거 없어요. 진짜요? 어. 저 불도 내 거다. 참고로 엠브리 거요 하미네임에 뭐 있잖아요. 내 거 없어요. 여기 보이는 거 내 거는 수건밖에 없다 하면에 저기 벌려버려. 의자도 하나 생기겠네요. 아 의자 하나 생기고. 야. 전자레인지 후원 받은 거고. 저 또 누가 정리해놨네 저 박스 저거. 라면 후원 받고 냉동 후원 받고. 본체가 세 개네. 신발장 후원 받고. 드디어 신발장에 신발이 채워졌군. 어, 내 신발. 그래 요거 먹고 뭐 먹기엔 좀 불편하겠다. 그거는 제 거야. 그 이게 편하겠고 이거는 방송용. 그거는 이제 그냥 밥 먹을 때. 컨테이너 박스 아닙니다. 냉동 샴푸입니다. 근데 한번 본인의 방송으로 볼 때보다 여기가 훨씬 편하죠. 예. 네. 여러분이 방송으로 볼 때 이게 줌이 이렇게 가니까 뭐 좁아 보이고 하는데 실제로 오면 여기 7평이에요. 넓어요. 뭐 치훈이도 와갖고 한번 오도 막 3일 때 오잖아. 3일 내내. 시훈이 설에나 있을 때는 한번 보면 그 다음에 한두 달에 한번 이래 왔는데. 내 정도 덩치면 한 10명 차도 되겠다. 아 배부르다. 아, 거짓말. 배부르다. 그 경선대 가서 리듬 게임했어요. 예. 컨테이너 박스 아니라고 씨. 냉동 창고라니까. 냉동 창고 아니라니까. 카메라 봐봐요. 내 카메라 보면 내 지금 배하고 존나 커 보이죠 지금. 어 덩치 존나 커 보이잖아. 이게 카메라 각도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. 예? 어? 그거.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각도라서 뒤로 가면 갈수록 좁아지니까 뭐 여기 진짜 좁아 보이는데 여기 넓어요. 7평이라. 냉동 창고 아닙니다. 근데 이거 좋은 것 같아요. 기존에 한 명이 오는 거 내가 안 받을 때 어찌 보면 이번에 오신 분이 마지막일 수도 있었어요. 왜냐면 나도 그렇고 오시는 분도 그렇고 한 명이 오면 힘들거든 서로. 할 것도 없고. 근데 이렇게 여러 명이 모르는 시청자가 두세 명 이렇게 오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서로 서로 놀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우 생일 감사합니다 사나모님. 어 먹는다 졸리다. 아 그거 자면 돼요. 그래서 내가 뭘 생각했냐면 여기 오면 은근히 또 편해요. 그래갖고 이제 내가 쓰던 매트리스는 좀 그러니까 저번에 누가 매트리스 하나 준다고 했는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게스트용 매트릭스 하나 뭐 사든가 해갖고 게스트들이 눕고 좀 배부르면 뭐 에마디하고 밥 먹으면 배부르잖아. 그럼 뭐 그 쉴 수 있는 그런 매트릭스 하나 누가 좀 주세요. 주세요. 장롱 다 작동가요. 그냥 이런 매트릭스 하나 내서갖고 이건 내 거니까 뭐 편하게 좀 쉴 수 있도록 매트릭스 하나. 아니면 뭐 내가 굳이 뭐 라꾸라꾸 그런 거 비싼 거 달라는 거 아닙니다. 라꾸라꾸까지 이거 하나만 좀 먹어줘. 아, 좋아.
배가 와. 아, 나. 어, 먹지 말고 다 먹을 거야. 남겨 갖고 남겨. 아침에 또 먹어야지. 이따가 치킨 드셔야 돼. 아. 아, 이거 산 거 아니에요? 제가 샀습니다. 근데 왜 또 치킨? 토끼 구다 형이 살아요. 아니, 내가 살랬는데. 아, 예. 형님, 치킨 사시면 됩니다. 치킨 뭐. 지금 바로. 지금만 아니고요. 형님, 지금 시키면 안 됩니다. 네. 빨리 시켜요. 10만 원씩. 안 돼요, 안 돼요. 지금 치킨 시켜서 못 먹습니다. 10만 원씩 시켜라, 빨리. 다음에 올 때, 다음에 올 때 시키면. 다음에. 다음에 또 이런 데 좀 형님 부를게요. 아, 근데 15분밖에 안 걸리네, 막상 보니까. 오. 지금 차 안 막히잖아. 똑같다고. 지금 차가 안 막히니까. 그렇지! 아 맞다! 치킨 시킬 때 BBQ 이런 데 시키면 안 됩니다. 군대 치킨 시켜야 됩니다. 왜요? BHC 전지현이 아이 BHC 시켜 뭐 본인이 시키는 상관없죠. 왜냐면 우리 여럿배 우미 안하소 사장님이 그 군대 치킨 사장이거든. 아 이거 저 와가 몇 마리 좀 여러 싸주십시오. 안 보내주던데. 아, 아니 어차피 부산에서 하는 거 아닐까요? 어 알아줘 저 위에서. 뭐 이런 거 안 되나 뭐 부산에 군내 이렇게 전화해갖고 아 나 저 위에 군내 사장인데 감정동으로 한 두 마리 보내주시죠 이런 거 쌍욕할게 나도 사장인데 나도 사장인데 감정동에 한 두 마리 보내주시죠 아저씨 누군데요 저 위에 군내 사장인데 이러면서 그런 건 네트워크 안 통합니까 군내끼리 아 지금 자 대화만 해가지고 이거 빨치 없지. 어, 은근 배운 거 응? 은근 배운 거 난 배 안 부른데. 어, 그럼 바로 손 깨. 진짜 내게네. 지금 쓰이요? 분리수거. 아니요, 그냥 빼봐 쓰레기 다 버리세요. 제가 분리수거 할 거 같이 생겼습니다. 다 버리세요. 이거는 맞고 피클. 이게 조그마한 거. 핫소스 미친게요 아요 소스 필요 없어요 다 버릴게요 형님 그럼 카펫은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? 카펫은 그냥 이렇게 쓰다가 네.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드라이 맡기면 돼요 제 방에 6개월 동안 갈까요? 뭐 들어오니까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은데 슬리퍼를 하나 신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 실내화를 하나 이제 실내화를 해가지고 한번 입어주고 냉동실에 넣으면 더 아프겠지? 카메라 나오니까 민망하네. 응? 카메라 나오니까 민망해. 나오셔도 됩니다. 청소 방송. 가운데 잘 모아 그래. 창고에 있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먼지가 괜찮네 처음에 내가 이거 접으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아예 예. 예. 굳이 상 패지 말고 아, 이게 잠깐 내려놓고 밥 먹고 이러면 아,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 야 택시 타고 아니 지금 그거
아 지금 가야 되겠네 바로 지하철 타고 아니 그냥 서면까지 택시 타고 가라고 예 뭐 그래도 되고 되게 한 6, 뭐, 5, 6천 원? 만 원도 안 나와요 아 진짜요? 네 서면까지 서면까지 여기서 뭐 한 지금 속도만 한 10분 13분? 10분이면 가나? 빨리 하긴 부산 택시 기사들이 네 워낙 세게 하고 가지고 그 차가 없을 테니까 140까지 밟던데 왜 통영도 마찬가지다 야 통영은 부산에 살다가 통영 오면 답답하죠 이제 아씨 배부르다 아 배불러 아